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도쿄대 갈 거예요. 근데 아침이라기에는 조금 민망한 시간대긴 해요. 1시쯤 됐습니다, 지금. 도쿄 대학가 쪽에 내렸습니다. 되게 앉아있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저희는 공대 쪽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가 되게 조용해요. 저희는 이제 아사쿠사로 가려고 하는데 예쁜 공원이 있어서 잠시 걸으러 왔어요. 좀 이따가 저녁에 날 좋으면 갈 거예요, 요 스카이트리. 오늘도 역시나 줄을 섭니다. 지금 기다린 지 1시간쯤 됐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근데 한 2시 50분쯤 되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차라리 조금 애매한 시간대에 가면은 조금 덜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목걸이는 깜빡하고. 안 느끼하고 맛있었어요. 오사카에서 먹은 모토무라 갯가츠에 비해 훨씬 나았던 안 느끼하고. 저희는 이제 실크 푸딩 먹으러 가고 있어요. 원래 메론빵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이게 프리미엄이고 이게 아사쿠사 실크 푸딩이래요. 그리고 한국 노래 나와요. 뭔가 트와이스 노래일 것 같은 느낌. 와우. 이런 까만 이게 바닐라 빈인 것 같아. 어때? 맛있나? 실크 푸딩 진짜 맛있었어요. 편의점이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저번에 못 먹은 게 약간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와, 날 좋으니까 진짜 예뻐요. 좀 더 좋은 나무 쓰는 거 아닐까? 와, 여기를 드디어 왔습니다. 어제, 저번에 왔을 때 비 와가지고 못 봤는데. 비세형 던지고. 짠! 좀 이따가 갈 스카이트리. 그리고 내 그림자. 동생은 덥다고 그늘로 갔어요. 이제 저희는 스카이트리로 가볼 겁니다. 일본 열차 감성이라서 4분 후에 오는 거 찍고 가려고요. 바로 요 앞에 스카이트리. 이거 뭐야? 저희 클룩에서 미리 사는 거 까먹어가지고 더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생각보다 줄이 긴 해요. 꼭 미리 사오는 거 추천합니다. 가격도 훨씬 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 저희 2,100엔 주고 샀거든요. 근데 미리 예약하면은 16,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짠,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해 질 것 같아요. 일본에 좀 더 관광객 많은 느낌. 어두워졌습니다. 엄청 옛날부터 했다는 냉우동 맛집에 왔어요. 사토 요스케라는 곳입니다. 동생은 요거 튀김을 시켰고요. 이렇게 소스 두 개랑 면이 진짜 색깔이 예쁘다. 우동 면 자체가 진짜 얇은데. 이거 파랑 와사비 같은 거 넣어서 먹으래. 간장이랑 땅콩 소스. 짠! 이렇게 먹었습니다. 냉우동 치고는 맛있었지만 제가 냉우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맛있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양이 많았다. 근데 면이 얇은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땅콩 소스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고 간장에 와사비랑 파 넣은 것도 맛있었어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12시쯤에 저희 보통 11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정도 준비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하라주쿠랑 시부야 갈 거거든요. 가보도록 하죠. 하라주쿠에 왔는데요. 이게 뭐지? 대박. 심지어 그거 하고 있어. 와 대박. 하라주쿠 상징 거리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저희는 라면 먼저 먹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걸 갈 겁니다. 줄이 꽤 있네요. 저희는 역시나 기다려야 했고요. 요 앞에 보이는 저 건물 되게 신기하네요. 시케멘 하나랑 일반 라면을 시켰어요. 요게 두 개가 제일 유명한가 봐요. 이것이 바로 유자 시오라멘. 저는 요렇게 시케멘을 시켰답니다. 여기 찍어 먹는 거. 그냥 고기 한번 먹어보자. 고기 맛 괜찮은 거. 유자 맛이 완전 강하게 느껴져. 오빠 어때? 고기 좀 넣어놔야 될걸? 라면도. 이런 것도 있고. 고기는 이렇게 넣고. 샐러드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 깔끔한 라면이었대요, 동생. 저는 약간 샐러드 파스타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상큼하고 한번 먹기 좋은 것 같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살짝 느끼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조금 남기면 된다, 느끼하면은. 그 초록색깔 야채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유자향이 확 나면서 괜찮았다. 야 일로 와봐. 여기 보여. 우리 보여. 야 여기 보여? 너도? 안녕. 요런 갬성. 하라주쿠 갬성. 아이마스크 이렇게 했다. 저런 것도 아이마스크 아니야? 아 이 끝에 있었다니. 포켓토치리랑 이거 한 거다. 나 이거 뽑아야겠다. 저 이거 원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거 다른 버전으로? 근데 여기서 살지 인터넷으로 살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짱꼬치치. 약간 그 이 하라주쿠 갬성이 있다고. 이 머리부터 이렇게. 이거 번호 알파벳으로 말해주면 돼.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불도의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여기 세일한다길래 샀어요. 짠! 미니스탑에서 이거 사봤어. 어때? 수화물에 탄산 넣는 거? 휴먼 메이드. 이게 귀엽거든. 왜 예쁜데 이거? 얘네는 이런 벙거지 모자를 좋아해. 털이 잔뜩 있어. 오늘 저의 OOTD. 짠.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여기가 바로 그 스크램블. 자리가 없어요. 저희 결국 스타야 스타벅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려고요. 과연 이게 그 고구마가 맞을까요? 예전에는 복숭아였다는데 지금은 고구마인 것 같아요. 시즌 메뉴는. 동생이 그거 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만 찍어야겠어요. 이제 미야시타 공원으로 가려고요. 이곳이 바로 미야시타. 미야시타 파크에서 What's in my bag 찍고 갑니다. 이제 몬자야끼 먹으러 가보려고요. 짠! 몬자야끼 집에 도착했는데 확실히 지금 시간이 늦지 않아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웨이팅 없는 음식.
비주얼은 이렇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인생이 이거 짠 안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일본 학생들이 짠 찍으니까 짠. 일본 애들한테 참기름장 했잖아. 여고생인 거 같다. 지금 먹어도 되는 건지. 양배추 한 면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네. 미안이었나? 뭔가 신기한 맛? 여기는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래요. 하여 먹는 기다림. 아 그래? 아 나 여기 물기가 부어가지고 발목이 부었어. 짠, 저희는 돈키호테에서 샀고요. 아 진짜 아쉽게 면세 받으니까 9,400 몇엔인 거예요. 11,000엔이 넘어야, 아니 10,000엔이 넘어야지 제가 알기로 그 돈키호테 오퍼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아쉽다. 진짜 아쉽게도 못 넘어서 오퍼 할인을 못 받았어요. 계산에 제가 살짝 잘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서 약간 과식처럼 요즘에 고구마 음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스타벅스에도 고구마 음료가 있었는데 요 고구마 하나랑 초코 하나 먹을 거예요. 동생한테 술 같이 마시자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자기는 요거 먹겠대요. 몸을 생각하는 아주 착한 아이. 짠. 피부에 뭐가 또 났어요. 맛있는데 이거? 이거 약간 과일 주스 맛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무슨 모찌 같은 거네? 그냥 떡이었어. 고구마 떡. 어디서 싸우는 걸까? 복도에서 왜 싸운다. 씨, 문 열고 조용히 해 하면은 큰일 나겠지? 오빠가 내 쫓았나? 아이고. 굿모닝. 그 싸우는 커플은 저녁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싸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스시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폴로 어디 갔어요? 와, 목걸이 결국 또 안 했어. 스시집 가서는 목걸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할 때 목걸이 안 들고 오는데 이번에 한번 들고 온 거였거든요. 티파니앤코 목걸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아, 목걸이는 이제 다시는 들고 다니지 말아야겠어요. 없어졌어 그대로. 아마도 어제 그 가방에서 뭐 꺼내다가 흘린 것 같아요. 짠. 우리 지금 10시 11분에 10번째 팀 됐습니다. 결국 방에 올라왔어요. 스페어키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둔 것 같은데 이미 청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뭔가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냥 내려가서 겸허히 잃어버린 걸 받아들여야겠어요. 와, 인기가 엄청나네요. 여기는 진짜 바글바글.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저희 10번으로 아무거나 괜찮다고 썼는데 빨리 오길 잘했습니다. 그 목걸이 잃어버린 거 알았지만 여기 먼저 왔거든요. 먹는 게 더 중요해. 여행이 더 중요해. 한 팀씩 차례대로 입장해서 지금 몇 시야? 11시 20분쯤에나 들어왔어요. 저희 주문 마쳤고요. 이건 뭐지? 샐러드인가 봐. 계란찜부터. 동생은 요거 시켰고요. 저는 요거 시켰습니다. 와, 저희 30분 기다렸어요. 이걸 먹기 위해. 동생 배고프대요.
이게 내 거 맞는 거 같아. 드디어 먹습니다. 뭐부터 먹을까? 계란부터 먹을까? 계란 달아. 스시 한번 먹어볼게요. 밥이 꽤 촉촉하네. 와사비 넣어달라 했는데 얼마나 넣었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아. 우니 우니 나온 지 20분 만에 싹 클리어. 양이 조금 많아요. 양이 조금 많은데 동생은 배고파서 그래도 다 먹었고요. 저는 무슨 이상한 김 같은 거 있어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짠! 도쿄타워가 보이는 시바공원에 왔습니다. 프랜스 시바공원이 좀 더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걸어서 같이 거의 붙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듯. 저 이거 꽃인 줄 알았는데 꽃 아니었어요. 렌즈를 이번 여행에 안 들고 와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도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그 토이파크입니다. 엄청나게 놀이기구, 아니 놀이기구래, 놀이감? 뭐지? 장난감이 많아요. 5층에 로션이 있어서 이렇게 샀어요. 여기 유니클로 무려 면세예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목걸이는 결국 못 찾았어요. 대한항공 지네어 코드쉐어. 도쿄에서 마지막 만찬. 케첩을 안 줬어요. 그냥 먹어보도록 합시다.